허지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두박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호주로 조교학 보낼 때 어느 도시로 보내야 될지 참 고민이 되시죠? 엄마와 함께 온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또 렌트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대도시인 시드니나 멜번 같은 도시가 나을지, 기후가 좀더 좋은 브리스번이 나을지, 혹은 생활비나 이런 것도 좀 절약하고 또 엄마가 또 적응력도 좀 있고 하면 또 지방 도시도 요즘 또 선호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호두박이가 준비했습니다. 호주 조교학 도시별 장단점, 예, 어느 도시로 갈 것인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엄마들이 조교학 갈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언제 갈지. 간다 그러면 1, 2년 갈지, 아니면 호주 대학까지 쭉 보낼지. 어느 도시로 갈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고, 그죠? 그리고 집은 어떻게 구하고, 비자는 어떻게 받고. 엄마가 공부하면 학비가 좀 절약이 된다던데. 아, 그리고 총뭐 예산을 얼마나 잡아야 될지. 제일 핵심이죠. 학교 배정을 어떻게 받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이거는 각 주제별로 영상을 이미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저희 호주유학 클럽 TV로 들어가셔서 조교학 섹션으로 가시면 관련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도시로 갈까? 요건데요. 자, 먼저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 웨일즈주를 보시죠. 이 시드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에이타라고 하는 호주 성적, 수능 성적이죠. 호주 수능 성적은 주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은 11, 12학년, 즉 고2, 고3의 내신이 한 절반 들어가고 그리고 고3 연말에 보는 이제 수능 시험이 절반 들어가고 물론 이건 주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학교 스쿨 내신도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말에 보는 시험 성적도 들어가는데 이때 스쿨 내신이 한국하고 조금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은 지방에 있는 학교든 뭐 서울에 있는 학군 좋은 곳에 있는 고등학교든 3등급이면 같은 3등급이잖아요. 뭐 2등급이면 같은 2등급이고 그죠? 근데 호주는 그렇지 않고 이걸 100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기가 속한 그 학교 집단의 성적이 우수하면 그 과목의 등급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자기가 속한 그 학교의 수준이 낮으면 이 등급이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호주에서 말하는 그 수능 점수, 이건 정확하게는 등수, 등급이거든요. 에이타라는 등급을 받을 때 내가 속한 학교 성적에 따라서 내 등급에 많은 변화를 주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제 이 아무래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도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하면 괜찮겠죠. 그러나 이제 뭐 중2, 중3 이상 호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대입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시드니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가장 에이타 성적이 우수한 대표적인 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배정이 어렵잖아요. 예, 학교 배정이 그 우수한 시드니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우수한 건 아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시별로 편차도 있지만 그 도시 안에 모든 학교가 다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 우수한 학교로 갈수 있으면 좋은데 이 학교 배정이 어렵다 보니까 호토바기가 적어도 뭐 1년 전에는 지원을 좀 하시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지만 또 엄마들의 뭐 휴직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사와 또 조율해 하고 해야 되는데 뭐 1년 이상 전부터 딱그 날짜가 픽스돼 가지고 그렇게 되기 또 어려운 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렌트비가 아무래도 높죠. 예, 대도시 대표적인 대도시다 보니까 시드니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비가 좀 높고 그리고 현실에서는 또 어머님이 제일 애로사항이 어떤 거냐면 어렵게 어렵게 1년 전에 지원을 했어요. 1지망, 2지망, 3지망 해서 이제 지원을 했더니 마침 다행히 1지망 학교에 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호주에 오면요. 이 시드니 같은 경우는 그 1지망 학교에 갈수 있는 그 캐치먼트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렌트를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학생일지라도 로컬하고 똑같이 내가 그 학교 갈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내 주소지가 증명이 돼야만 그 학교 등록이 되거든요. 내가 이미 배정을 받고 왔다 하더라도 주소지를 그 안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처럼 이렇게 막 대단히 밀집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배정받은 그 학교에 갈수 있는 그 거리 안에 마침 내가 원하는 형태의 집이 뭐 치안도 좋고 학교랑 거리도 가깝고 햇볕도 잘 들고 싸고 뭐 이런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그런 집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렌트하기가 참 어렵다는 게또 그것도 하나 애로사항입니다. 그래도 이제 엄마가 차 없이 생활하는 데는 그 어떤 도시보다 그래도 대중교통이 뭐 한국만큼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시드니 안에 몇몇 이런 동네들은 차 없이도 이렇게 생활해 볼수 있는 그런 동네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시드니로 조교학 오신 저희가 수속해서 오신 가정들 보면 그래도 한 10가정 중에 한 두세 가정 정도는 돌아가실 때까지
차 없이 계속 자녀들과 지내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최근 들어서 또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어떤 도시보다 시드니는 홈스테이가 취약합니다. 이건 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호토바기가 보는 견해는요, 호주의 이 홈스테이 비용이 시드니 같은 경우는 주당 뭐 아침, 저녁까지 다 이렇게 해서 주는데 380불 보통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호주에 저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로 가면 그게 340불이에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타즈메니아 같은 도시가 홈스테이 비용이 340불이다. 그러면 시드니는 사실은 500불은 넘어야 이 렌트비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그 홈스테이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이 홈스테이는 아무 가정이나 할수 없고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은 가정이 할수 있거든요. 그게 다 이렇게 금액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홈스테이 하는 가정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자원봉사가 아닌 이상 금액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홈스테이가 계속 취약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홀로 조교학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녀가 뭐 삼촌이나 이모 집에 갈게 아니라고 하면 홈스테이를 해야 되잖아요. 예, 홈스테이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시드니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브리스번, 골드코스트가 있는 퀸슬랜드죠. 조교학으로 참 한국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또 기후도 온화하고 이렇게 해서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직항도 한국에서 바로 가고 하니까 또 편한 점도 있고요. 호주 수능 점수로는 아무래도 브리스번도 대도시다 보니까요, 멜번이나 시드니보다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평균 이상으로 우수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죠. 예, 초중고가 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두 명이고 엄마가 함께 세 식구가 가요. 근데 큰아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 둘째가 5학년이에요. 그러면 학교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학교를 갈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막 조밀하게 대중교통이 안돼 있다 보니까 픽업을 하면 학교까지 10분에 갈 거리를 아이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가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학교 위치에 따라서. 그럼 엄마가 이제 픽업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가 초등학교 따로, 중고등학교 따로 이렇게 돼 있으면 또 많이 힘들 수도 있고, 이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적응된다면 또 괜찮은데, 처음 한몇 달간은 되게 이게 엄마들도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퀸슬랜드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립 학교들이 그런 것처럼 초중고가 한 학교 안에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가 규모도 굉장히 크죠. 13개 학년. 1학년 밑에 프렙이라고 또 학년이 또 있으니까 13개 학년이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학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학교 규모나 시설도 좀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것도 브리스번 지역의 골드코스트 지역의 학교들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렌트비도 여전히 높습니다. 뭐 요즘 최근 들어서 아마 가장 렌트비 상승이 가파른 도시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올림픽 특수 때문에 브리스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렌트비도 시드니 멜번보다는 좀 낮지만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홈스테이는 시드니하고 다릅니다. 이 퀸슬랜드 지역은 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해요. 그래서 브리스번 골드코스트 지역에 여러분들 자녀를 홀로 보내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시드니보다는 좀더 나은 평균, 이건 뭐 사실은 예단할 수는 없어요. 어떤 가정에 되느냐에 따라서 뭐 홈스테이 해보신 분다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랑 딱 맞는 그 가정이 뭐꼭이 도시로 가면 무조건 좋아지고 이 도시로 가면 무조건 나빠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드니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를 외주업체를, 지정된 외주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지만, 퀸슬랜드는 교육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니까 시드니보다는 좀더 홈스테이는 나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특징이,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 요즘 IB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이 IB라든지 또 QA, 이게 QA가 한국으로 치면 뭐 특목고 같은 거예요. 이런 학교도 뭐 QA 같은 건 시험 쳐서 입학을 하지만 유학생한테 입학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드니나 이런 지역에 아주 우수한 학교들은 또 특목고, 셀렉티브라고 해서 특목고가 있거든요. 예, 그런 학교들은 원천적으로 유학생들이 입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학업적으로 아주 우수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학년이 고학년이다라고 하면 뭐 시드니 멜버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긴 하는데, IB 프로그램을 고민한다라고 하면 또 브리스번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 브리스번도 학교 배정이 정말 만만치 않게 됐어요. 뭐 시드니 못지 않을 정도로요. 자, 그 다음에 멜번인데요. 빅토리아주 멜번인데, 여전히 시드니와 함께 에이타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특히 이 멜번 같은 경우는
아주 성적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유학생한테 어느 정도는 배정의 기회를 좀 줍니다. 다만 이제 저희 같은 에이전트가 수속할 때 정말 힘든 부분이 학교별로 기준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시드니나 브리스번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딱 가이드라인만 맞으면 일선 학교가 보통 성적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교육청 가이드라인만 딱 통과하면 되거든요. 근데 멜번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작게 돼 있고요. 대부분 그 일선 학교들이 우리 학교는 성적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 학교는 영어 수준은 이래야 됩니다. 학교별로 다 수준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찾는 게 또 관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맞는 학교 찾아도 또 배정이 되는 건 또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이런 대도시들은 학교 배정은 좀 어렵다 보셔야 되고요. 렌트비 시드니만큼 또 물론 높고요. 대중교통은 또 시드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멜번도 아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또 트램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정한 동네를 선정한다 그러면 다소 좀 불편하긴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은 해볼 만한 그런 동네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홈스테이는 여긴 또 좀 다릅니다. 아까 왜 브리스번은 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한다 그랬잖아요. 멜번 그 학교 안에 코디네이터가 직접 홈스테이를 또 관장합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도 멜번도 꽤 광역도시지만 홈스테이도 꽤 괜찮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캔버라인데요. 아마도 가장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모든 주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11, 12학년 내신 절반, 그 다음에 12학년 연말에 보는 그 수능, 뭐 전국 같이 이렇게 보는 일제고사 같은 개념이에요. 그 주 전체가 이렇게 같이 보게 되는데 그 수능 성적의 절반, 이렇게 해서 이제 에이타라고 하는 나의 등급지수, 수능 점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캔버라는 고3 연말에 보는 그 전체가 보는 일제고사 그 시험이 없어요. 11, 12학년 내신만 가지고 평가받습니다. 아주 이거 독특하거든요.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이런 광역도시나 혹은 아델레이드나 퍼스 같은 곳만 해도요. 학교 간 편차가 커요. 성적의 편차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형평성을 봐서라도 전체가 공통된 시험을 한날 한시에 딱 봐야 되잖아요. 근데 캔버라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행정도시다 보니까 대중교통도 아주 잘 발달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학교 간 편차가 적어요. 이 동네 간의 어떤 편차가 그 어떤 도시보다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자체의 어떤 내신만 가지고도 충분히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뭐 중3 이상 돼서 호주로 유학을 온다. 그런데 성적이 꽤 좀 잘 받아서 좀 호주의 명문대학에 좀 우수한 학과에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캔버라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면요. 2, 3년 공부하고 바로 호주 아이들하고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 그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시험은 수능 시험이라는 건 부담이잖아요. 그러나 고2고3 과정을 쭉 수행하면서 내가 여러 과제들이랑 물론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또 시험은 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적을 끌어올리는 거는 아무래도 유학생한테는 고3 마지막에 시험 안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요. ACT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보더라도 그 어떤 주와 비교해도 이 캔버라가 에이타 성적이 가장 유학생의 에이타 성적이 가장 높은 게 또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과정은 주소지가 있지 않는 이상 내가 거주할 주소지가 그러니까 뭐 이모나 뭐 고모나 이런 집에 내가 거주할 건데 이미 주소지가 딱 세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초등학교는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조기 유학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렌트비는 낮지 않습니다. 이 캔버라가 시드니 다음으로 사실은 렌트비가 높은 대표적인 도시거든요. 그만큼 교통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거주 환경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비도 높은 편이고요. 대중교통 이용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시드니보다도 더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대중교통이 잘 도심 중심을 트램이 이렇게 잘 라이트레일이라고 하는데 잘 발달되어 있어서 아주 교통이 또 좋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자, 퍼스하고 아델레이드인데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대도시 물론 이 퍼스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가 또 아델레이드고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중화 이 조밀화 돼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시는 아니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생활은 힘들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광역 도시들, 뭐 캔버라 포함해서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는 에이타 성격이 좀 낮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조기유학을 뭐 아델레이드로 가셨는데 처음에 1, 2년 정도 생활하다가 오려고 하셨는데 뭐 거기 생활 여건이 좋아서 쭉 해서 아이가 이제 고3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고2, 고3 때 학교에서 받는 스쿨 리포트는 꽤 성적도 A도 받고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에이타 성적도 꽤 좋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셨던 부모님들이 막상 나중에 에이타를 딱 받으면 성적이 생각만큼 높지 않는 그런 조금 당황하는 그런 분들 연락을 제가 종종 받거든요. 호주에 조교학을 와 있는 분들이 이제 호주 대입을 위해서 또 제게 연락을 주시기도 하니까요.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도시 간의 어떤 그 학력 차 이건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렌트빌은 아무래도 저렴하죠. 광역도시보다. 그리고 또 렌트빌만 저렴한 게 아니라 집이 일반적으로 커요. 뭐 예를 들어 똑같이 내가 600불을 주고 렌트를 했다. 그러면 시드니에서는 아파트도 힘든 판에 이 아델레이드나 퍼스로 간다 그러면 또 적정한 지역에 아주 정원이 딸려있는 그런 좀 또 전원주택 같은 느낌으로 그런 데서 또 생활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좋은 점이 되고요. 그리고 퍼스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생일지라도 처음에 가면 바로 IC센터가 있는 학교로 갑니다. 근데 이 IC센터가 다른 도시에서 말하는 영어가 부족한 아이들만 따로 분반을 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호주 아이들이 있는 정규반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ESL 보조 선생님이 또 엑스트라로 붙어서 아이들한테 그 영어 교육을 더 엑스트라로 이렇게 시켜주거든요. 그 비용도 물론 엑스트라로 더 내요. 뭐 연에 한 3,000불씩 이렇게 더 내거든요. 그렇지만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봐도 경험적으로 봐도 초등학생이 가서 1년 만에 영어가 성장하는 어떤 그 성장 속도를 본다라고 하면 이 퍼스 초등학교로 간 아이들이 성장 속도는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아마 이 제도에 있는 것 같아요. 정규반에는 바로 들어가면서 또 특별히 또 ESL 선생님의 또 서포트도 이렇게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 도시는 아무래도 대중교통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처럼 초중고 과정에 이민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 시드니로 유학생이 여러분들 많이 간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학생이 아니고 주재원이 너무 많은 겁니다. 브리스번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멜번도 이런 광역도시들은 주재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자는 유학생 비자는 아니지만 유학원 엄마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뭐 호주 영주권자들은 아닐 테니까 유학생처럼 보이지만요. 야, 이들이 그 좀 우수하다, 좀 괜찮은 동네에 그런 학교들을 다 이미 입학을 해버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오는 그 유학생이 학교 배정받기가 좀 더 어려운 실정인데 퍼스하고 아델레이드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나은데 최근 들어서 이 아델레이드도 학교 배정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델레이드도 아델레이드 도심에 좀 가까운 좀 더 우수한 학교들은 공립학교라도 배정이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한국하고 직항이 좀 없으니까 이건 조금 불편한 점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즈메니아 대표시가 호바트죠. 여기는 제가 한 두 달 전인가요? 타즈메니아 교육청에서 초청이 와서 한국 대표로 제가 가고 각 나라들 대표 에이전트를 모아놓고 저희가 보통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고 했거든요. 그때 뭐 10여 개 학교 사립 공립학교들도 방문하고 또 교육청 담당자들과 뭐 이렇게 교육 세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는 도시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건데요. 홈스테이가 그 어떤 도시랑 비교해도 제일 뛰어납니다. 아무래도 렌트비가 좀 낮으니까 여기 홈스테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40불이거든요. 근데 시드니의 홈스테이가 380불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엄밀하게 뭐 렌트비 차이나 이런 걸로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뭐 두 배 가까이 차이 나야 되는 게 그 시장 마켓에 어느 정도 맞는 건데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홈스테이 타즈메니아에서 홈스테이 하는 가정 입장에서 볼 때는 340불이면 꽤 아마 괜찮은 비용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스테이 퀄리티가 뭐 집의 뭐 규모라든지 뭐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은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이 홈스테이 가정을 일일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유학생이 그렇게 많이 오는 도시는 아니다 보니까 교육청 담당자가 모든 가정을 거의 뭐 제가 그 한 제 또래쯤 되는 50대 초반쯤 되는 그 호주 아주머니였는데 뭐 막 이게 설명을 하면서도 뭐 누구 집 얘기하는데 그 집에 정말 뭐라 그럴까
한국이 옛날에 무슨 뭐 시골 마을에 이장님이, 그 이장님은 이장, 동네 마을 주민들 다 알잖아요. 마치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아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직접 이렇게 배정을 하고요. 7데이 24시간 핫라인 번호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하면 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받아서 이렇게 해결을 또 해줄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 특징이 HSP인데 보통 7학년 이후부터 호주에 유학을 온다라고 하면 중1이니까 호주 아이들이 있는 정규반으로 바로 못 가고 공식 영어 점수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IC센터라고 하는 영어 집중 과정으로 먼저 가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영어가 부족한 아이들끼리만 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죠. 물론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7학년이다 그럼 7학년 수학, 7학년 영어 같이 합니다. 7학년 과학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HSP 과정도 정규 과정에 포함을 시켜주기 때문에 HSP 과정을 반년한다라고 해서 학년이 누락되는 게 아니라 재학년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데, 이 타스미니아 같은 경우는 일선 학교에 특히 이 유학생이 조금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는 그런 일선 학교들 안에는 ESL 선생님이 다 상주를 하고 있고요. 8학년까지는 HSP를 안 갑니다. 그냥 정규 학교에 그냥 호주 아이들하고 바로 공부를 하면서 ESL 서포트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게 상당히 장점이고요. 9학년이 IELTS 4.0, 다른 도시들은 대부분 5.0 이상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4.0이면 뭐 요즘 아이들 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영어 조금이라도 신경 썼던 학생들은 그냥 준비 없이 시험 봐도 4점대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요. 만약에 이 점수 없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무료 온라인 시험을 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면 또 HSP 과정 없이 그냥 정규반으로 호주 아이들 교실로 바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주랑 비교해도 주재원이나 이런 게 있는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유학생은 그래도 드문드문 가지만 주재원이 없다 보니까 엄마들이 가면 초중고 과정에 이민자들이 훨씬 적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핵심 중에 또 하나가 이건데, 다른 주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좋은 학교일수록 학교 배정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타스메니아는 여전히 타스메니아 그 주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그 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 호바트 칼리지라고 학생은 영어가 꽤 돼요. 영어가 꽤 되는 학생이라 뭐 HSP 없이 영어 시험 점수를 내고 이제 바로 들어가는 학생인데 내년 초에 11학년으로 고2로 바로 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우수한 학교를 1순위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더니 호버트 칼리지에 이렇게 또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한국에 있고 이제 올 연말에 갈 예정인데 이렇게 가장 우수한 학교들도 얼마든지 지원하면 웬만하면 이렇게 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게 또 타즈메니아 조기학의 가장 또 메리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 편차도 있지만 실제로 내 성적은 그 내가 속한 그 집단 아이들의 성적이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속한 그 학교가 어느 주에 있건 그거보다는 성적 자체가 그 주 그 학교 성적 자체가 우수하면 나의 내신도 상당히 고평가를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조기학할 때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어떤 주랑 비교해도 저렴한 학비, 저렴한 생활비, 심지어는 공립학교 학비도 다른 주에 비해서 한 20%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렌트비가 확실히 저렴하니까 저렴할 수밖에 없고요. 아, 이런 데는 뭐 한국 식품점도 없고 이렇게 좀 생활하기 너무 적적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제가 이미 영상을 이 타스메니아 편 몇 편을 올려놨거든요. 제가 그것도 밑에 링크를 다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도심을 이렇게 제가 카메라로 촬영한 도심들을 한번 보시면 예, 여느 도시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충분히 이렇게 센트럴라이즈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 식품점은 전화하면 배달도 해준대요. 예, 한국 식품점이 두 개가 있는데 뭐 물론 뭐 10불짜리 하나 사고 배달은 안 해주겠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그 식품점 아저씨가 이렇게 배달도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생활에 어려움은 없고요. 호주마트는 이미 다 배달됩니다. 예, 일정 금액 이상 그 오더를 온라인으로 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주문하면요 다 이렇게 집으로 다 갖다 줍니다. 네. 아, 그리고 호바트는 조금 이렇게 지방 지역이니까 수준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음 보시면 요게 타스메니아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어떤 주를 비교해도 대학 입학 허가를 받는 비율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성적이 낮은 아이들 그룹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학 입학 허가서는 그 어떤 주보다 많이 받고요. 또 캔버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학 수능 성적은 어떤 주보다 또 높은 주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조기학 문의 주실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8가지 부모의 재정 능력, 엄마의 적응력, 엄마의 영어 능력,
아이보다는 엄마의 적응력이랑 엄마의 영어 능력에 따라서 동네가 선택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를 구입 안 한다라고 하면 대중교통으로만 생활해야 되니까 굉장히 범위가 좁혀져야 되고요. 차를 또 구입한다 그러면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리고 아이의 학년, 뭐 유학의 목적, 유학 기간 뭐 이런 것들 다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딱 지금 진짜 엄마들이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뭐 지역들, 그리고 몇몇 추천 학교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거든요. 밑에 제가 이메일 저희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이 8가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충분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